나도 연습 많이 하고 있거든. 아, 왜 자꾸 지는 거야? 진짜 무게 진짜 계속 지네. 휴, 솔직히 겨우 이겼다. 다시 다시 또 해 또 해 또 해 또 해. 무게 게임 특징,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맞아, 인정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헷, 눌러 눌러. 야! 야! 부부부부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얄미워. 야, 또 해. 어, 엄마다. 여보세요? 네. 네, 지금 가려고요. 네. 네. 학원 가야 돼? 어. 야, 우선 내가 도착해서 할 테니까 한 판 더부터 알겠어? 그래라. 가서 들어올 때 말해. 야야야, 지면 지는 사람이 공주님이라고 불러. 공주님. 우리 아빠는 날 그렇게 부르거든? 우리 아빠거든, 공주님. 그거 좋네. 이긴 사람이 공주님 되는 거야. 갈래 공주님 해야 되는 거임. 절대 비키 공주님 해야 돼. 익! 진짜.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나 피아노가 늦게 가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피아노 도착해서 한 판부터. 그래, 내가 선생님 몰래 해볼게. 너 공주님 미리 연습해라. 너나 연습해라. 아, 나 공주 되겠네. 늦었다. 하! 정말 양갈래한테 공주님? 절대 그럴 수 없지. 연습해야지. 나이스? 어때? 이 정도면 괜찮아? 백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양갈래 이기려면 백은 그냥 넘지. 나 잘하지, 나 잘하지. 양갈래 이길 수 있겠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공주님 절대 안 되지. 나는 양갈래. 나는 무게신을 꿈꾸지. 나는 양갈래. 나는 공주님을 꿈꾸지. 어? 어? 오리온이다. 방구뿡 뭐하냐? 헷. 어? 양갈래 누나? 나 지금 무게하는 중. 잘하지? 캐캐캐. 오, 엄청 빠르다. 캐캐캐. 우와, 너 잘한다 뿌. 나 좀 하지. 내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의 신급이야. 오, 신급? 부럽다. 너 최대 몇 가지 갔냐? 이 폰을 다시 깔아서 얼마 안 되는데 기본 1000은 넘지. 1000? 어, 나 좀 해. 밥 먹고 이것만 했어. 우와, 진짜 대단하다 뿌. 오리온 있잖아. 응? 너 혹시 내 걸로 한 판 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누구 이길 사람 있어? 어, 까부는 애가 한 명 있는데 코를 눌러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 내가 해줄게. 어, 진짜 진짜 고마워. 내가 편의점에서 뭐 하나 사줄게. 진짜? 알겠어. 캐캐캐. 예예예, 잠깐만 줘봐. 예예예, 지금 들어와 들어와. 지금. 지금? 어? 그래. 알지? 5판 3선승. 5판 하고 3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 오키? 알지? 공주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 연습해라. 너나 연습해. 자. 자, 잘해야 된다. 사기 뿐이네 이거. 사기가 아니라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이거는. 알겠어 알겠어, 걱정마. 오빠만 믿어.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됐어 됐어. 어, 상대 들어옴 한다. 고고 고! 다 코를 뚫려버려. 가자 가자. 으아! 야! 잘한다며, 너 잘한다.
아, 몸풀기야, 몸풀기. 기다려봐. 가자! 아, 실수했네. 괜찮아, 괜찮아. 휴, 드디어 이겼네. 봤지? 걱정 마. 가볍게 이겨줄게, 가볍게. 개개개. 불안해. 두 판 깔끔하게 이기자. 가자! 야! 실수 미끄러졌어. 아. 야! 실수하지 말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그 실수 내 운명이 달렸어. 알겠어, 알겠어. 두 번 연속 이겨 줄게. 두 번 다 연속으로 이겨야 겨우 이길 수 있다. 뿌. 알겠어. 기다려 봐. 간다. 고고! 이번 판 이기면 끝난다. 야! 제발 이겨야 되는데. 이번 판 지면 끝이다. 뿌.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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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된다니까. 봤지? 승산 있다. 승산 있어. 이길 수 있다. 뿌. 와, 늦잠시만해. 괜찮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완전 가능. 가능. 해보자. 막판. 그냥 이겨줄게. 시작. 코를 눌러버려. 시작. 야. 막판. 제발. 도와주시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너 이긴다 나 이긴다 예스 이긴다 야 이겼다! 와! 남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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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누나. 아, 안 돼! 안 돼! 지다니! 실수했어 실수! 이제 다 끝났어! 끝났다고! 야! 너 이제 공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티키티키오 미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안 돼. 응? 엄마다. 아 맞다. 피아노 학원. 엄마한테 혼났다. 자 오늘도 신나게 무한의 계단 이기기 해. 성공. 미안 누나.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편의점에서 뭐 사주는 거지? 계속해. 뭐라고? 야 오리온 너 이리 와. 여름이 아직 안 갔네. 공주님, 다 오세요. 그래, 하녀야. 여름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것 같구나. 곧 가을이 되니까요. 무기에서만 지지도 않았어도 내가 공주 되는 건데. 뭐라고 그랬니? 아, 아니에요. 공주님이라고 했죠. 저기 보니까 아까 내가 젤리 먹다가 흘린 게 있거든? 그 가루 같은 거 좀 닦아줄래? 엄마 오면 혼나니까 좀 치워줄래? 네!
공주님 혼나시면 안 되죠. 네,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래, 고마워. 아, 진짜 짜증난다. 무한하게 나 울림이 지지만 않았어도 나 지금 공주님일 텐데. 집에서는 내가 맨날 공주인데. 역전인가? 인생 역전? 나 완전 필요한데.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인생 역전을 위한. 할머니? 허허, 얼굴을 보니 인생 역전을 하고 싶구만. 네, 저 더 이상 이제 한여로 살 수 없어요. 무게 한번 졌다고 네 한여로 사는 게 말이 돼요? 힙! 그래서 공주가 되길 원하나? 네, 저는 원래 공주라고요. 원래 신분을 되찾고 싶어요. 그렇구만. 그렇다면 신분증을 한번 줘보게. 제 신분증이요? 네, 네.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후, 소원대로 해주겠네, 내가.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공주가 되면 왕궁에 금은보화가 많을 거니까 꼭 은혜를 갚을게요. 할머니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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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그러시게. 아, 아, 아. 우와. 이걸로 신분을 세탁하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와, 난 이제 공주다! 다 죽었어. 난 공주다, 뿌! 공주 뿌! 뭐야? 너는 하녀 아니야? 왜 공주 옷을 입고 있어? 하녀라니! 하녀라니!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 아니, 너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녀였잖아! 까불지 마! 나 이제 하녀 아니야! 공주야! 공주! 공주가 됐다니 말도 안 돼. 봤지 봤지. 그리고 어디서 공주 행세야. 하녀가 뭐라고? 내가 하녀라고? 나 무한에게 난 이겨서 공주 됐는데? 흥, 공주는 무슨. 자, 여기 너의 신분증이 있다. 뭐라고? 내가 하녀라고? 저기 가서 물 좀 떠와. 알겠니? 네, 공주님. 알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내가 왜 신분이 바뀐 거지? 알겠습니다, 공주님. 그래, 고맙다. 물맛 좋다. 진짜 열받아. 그리고 하녀야, 왕자님이 온다고 하니까 저기 가서 액세서리 좀 가져와 볼래? 액세서리요? 아, 네네, 물론 있죠. 어허, 너 예의 버리고 왔니? 네? 말 끝에 공주님이라고 해야지. 네네, 공주님. 왕자님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열받아. 갑자기 하녀가 된 것도 억울한데 뭐? 공주? 복수할 거야. 공주님, 액세서리 가져왔습니다. 어때요? 예쁜 거 많죠? 그래, 잘했어. 이거랑 나랑 잘 어울리겠다. 그렇지 않니? 어때? 그럼요, 다 잘 어울리십니다, 공주님. 당연하지. 난 세계 최고 예쁜 공주니까.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딱 내 스타일, 내 스타일. 이 귀걸이는 어떨까? 너무 예쁘네. 귀걸이도 참 잘 어울리십니다, 공주님. 너도 보면 참 보는 눈은 있단 말이야. 아, 한 대 때리고 싶다. 뭐라고? 아닙니다, 공주님. 목걸이도 해보세요. 예쁠 것 같은데요. 목걸이? 그럴까? 어디 보자. 역시 목걸이까지 하니까 빛난다, 빛나. 원래도 빛나셨는데요, 뭘. 왕자님이 보고 반하시겠지? 반하기는 개뿔. 왕자님이 곧 올 시간이 됐는데.
나보다 멋진 왕자는 없지. 캐캐캐캐캐 캐캐캐캐캐. 어? 오셨습니까 왕자님? 허허 그래 그래 캐캐캐. 뭐야 저 사람이 왕자야? 공주, 내가 무한의 계단에선 졌지만 내가 공주의 평생 왕자가 되리이다. 뭐라고요? 필요 없는데? 공주, 나랑 결혼해 주세요. 으악, 끔찍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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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 뭐야, 꿈이었잖아. 다행이다, 뿌. 공주님이라고 해야지! 꿈이어서 다행이지만 꿈이어서 끔찍해. 얘들아 여기 양갈래 있어? 우리 집에. 아이 진짜. 키키키키오 미키. 안녕하세요 뿌. 어 뿌? 양갈래? 야 미키 너 나와. 나 진짜 화났어. 참나 공주님? 너 진짜 혼날래? 왜? 뭔데? 내가 오늘 복도 지나가다가 남배인장을 만났는데. 만났는데? 뭐게? 걔가 대신해준 거라면? 아 그게 참 그래놓고 뻔뻔하게 뭐? 공주님? 아 미안 잘못했어. 내가 공주님이라고 할게. 진짜 미안해. 네가 공주님이라고 해. 이번 판은 너가 진 거야. 내가 스포츠맨십 와볼게. 승리의 눈이 멀어가지고 실수했다. 미안하다 공주님. 뭐야 왜 이렇게 쿨하게 인정해. 멋있게. 어 갈래 누나다. 어 우리은? 누나 그때 무게에서 내가 져가지고 큰일 난다며 그거 어떻게 응? 시작해볼게? 뭐라고? 아니 하지마. 네 미안해서 계속 내가 다시 한번 해주게. 나 이제 계속 연습해서 천까지 가. 나 그 뒤로 계속 연습했어. 계속. 아니. 그럼 그때 양갈래 게임은 오리온. 너가 대신해준 거였어? 아니. 어 미안. 왜 놓고 나한테 큰 소리를 쳐? 야 양갈래! 에 큰일 났다. 도망가야지. 야 어디 가? 좋아 오늘도 신나게. 공주님이라고 안 불러도 되기? 제 성공! 그 있잖아 뿌. 응? 왜 갈래요? 내가 노트 필기를 다 못해서 그러는데 하루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그대로 다시 갖다 놓을게. 아 그래? 알겠어. 응 고마워 뿌. 와 너 노트 필기 진짜 잘했다. 이것저것 붙여놓고 뿌. 나 꾸미는 거 좋아해서 이것저것 붙이고 그래봤어. 뭔가 기억에 더 잘 남더라고 그러면. 응 그래? 아 내일 꼭 줄게. 고마워 뿌. 응. 실수하는 걸 텐데? 응? 뭐? 너 지금 양갈래한테 뭐 빌려준 거야? 바로 잃어버린다 애 한 표? 야 너는 말을 또 그렇게 하냐. 내가 언제 그랬다고. 아니야 설아야 내일 꼭 돌려줄게 내가. 실수하는 거야? 바보 절대 못 돌려받는다. 야 박스틴 너 조용히 안 해?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좋아라. 야, 너 박진다. 아니야. 지금 제가 장난치는 거야. 믿지 마. 고마워. 내일 돌려줄게. 뿌. 야, 박진. 그래. 가. 백설아 노트 어디 갔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설아야 있잖아. 왜? 갈래야? 너 어제 빌려준 노트 있잖아. 응? 잃어버렸어. 뭐라고? 진짜?
어 진짜 미안해 뿡. 내가 진짜 더 예쁜 걸로 더 많이 사줄게. 아 어쩌다가 잃어버렸어. 거기 필기 다 들어있는데. 미안해 뿡. 내가 떡매랑 마스킹 테이프랑 더 많이 사줄게. 떡매 사러 가자 뿡. 백설학과 사러 가자 뿡.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더 예쁜 걸로 사줘야지. 우와 문구점에 예쁘고 맛있게 보이는 거 많다. 이것도 좋겠다. 나 이것도 좋아하는데 뿌. 얼마예요? 네 여기야. 감사합니다. 잠깐만 나 백설학과 사야 되는데 먹을 거 사고 다 끝났대 뿔. 아! 양갈래. 네. 저 지옥이에요 뿔. 그래 넌 지옥에 왔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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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왠지 모르겠어? 친구 다이어리 뺏어놓고 너 것만 사고. 히 문구점에 너무 맛있는 게 많은데 어떡해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안 되겠다. 지옥 문구점으로 가라. 야! 으아! 어? 여기 천국? 어서와. 여긴 천국이야. 와 천국이라니. 신난다.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건 천국 신상품이야. 구경해보렴. 와! 오마이비키 스티커다. 와! 와! 오마이비키 스티커 나왔어요? 어. 드디어 나왔지? 이곳 천국 문구점엔 예쁘고 재밌는 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가져다가 꾸미면서 놀렴. 네 감사합니다. 야 신난다. 어디 보자. 다이어리에 핑크색. 우와 핑크색 떡매. 와 핑크색 떡매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로 꾸미고. 우와 스티커 폭신폭신해. 우와 빈키 이거 스티커 귀엽다. 비눗방울 하고 있어. 우와 비눗방울 하고 있는 빈키. 오르골 안에 들어있는 것도 예쁘네. 저 하늘의 달처럼. 리온이랑 반장이는 응원한다. 텔라랑 나도 붙여주고. 아 예뻐. 어? 여기 아리엘 천사도 있어요. 뭐? 내가 있다고? 어디 봐봐. 여기요 여기. 정말이네 정말 똑같아. 이 파란색 스티커도 봐봐. 여름에 인어의 전설 됐던 거다. 예쁘게 붙이고 진주로 둘러싸인 비키 인어 정말 예쁘다. 텔라가 플라밍고 타는 것도 예뻐. 시원해. 아, 좀 옆에다 붙여볼까? 와 말랑말랑해. 신난다. 마스킹 테이프도 볼까? 오 우와 붙이고 싹 빼기. 마스킹 테이프 덕분에 예쁘게 잘 꾸몄다. 와 사랑스럽다. 와 다 꾸몄다. 짜잔 이렇게 완성. 어때 잘했어? 폰 케이스도 이렇게 꾸몄어. 어때 예쁘지? 노란색도 진짜 너무 예뻐. 초록색 금식도 진짜 귀여워. 오키님들의 최애 스티커는 뭐예요? 무슨 색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건 스티커인가? 써봐야지. 이게 뭐야? 끈적해. 여기다가 이 건물 같아. 붙이면 뿌. 이건 떡메모지? 으악 구리잖아. 이게 뭐야? 와 저기 백설아다. 나도 천국 가서 저렇게 꾸미고 싶은데. 근데 갈래는 왜 지옥에 간 거예요? 갈래는 아마 너 걸 잃어버리고 또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 것 같아. 아 그래도 여기 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같이 꾸미기 하면 안 돼요? 여기 천국에 와서? 네 혼자보단 둘이 더 재밌잖아요. 넌 너무 착해. 그럼 기다려보렴. 야? 으아 여기 나지야. 여긴 천국이야 갈래야.
너도 혹시 나 불러준 거야? 뿌! 응, 같이 꾸미기 하자. 우와, 나 천국에 왔다, 뿌! 고마워, 힛! 여기에 너도 있어. 우와, 나도 있잖아. 여기 슬라임 만지고 있어. 너무 신나 보인다, 뿌! 써봐야지. 여기 꾸미고, 헷! 그 다음, 옆에 슬라임 붙이고! 오, 나 이거 붙여야지. 여기다가 붙이고, 마스킹 테이프로 붙인 다음, 옆에 세인이 붙여주고, 나 양갈래 붙이고, 뿌! 아하하, 박쌤! 머리에 슬라임 붙었다. 쌤통이다. 슬라임 더 붙여줄게. 아하, 웃기다, 뿌! 웃기다, 헷! 나는 천국 급식을 만들어볼까? 떡메를 한 장 띄어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고 일단 잘 먹겠습니다 를 붙인 다음 급식판을 붙여주고 먹는 텔라 붙이고 오! 나도 먹고 있기. 와! 천국 급식 완성! 우와! 재밌다! 이렇게도 꾸몄고 이렇게도 꾸몄어. 우와, 닦고 예쁘게 했다, 헷! 고마워. 그게 설아야, 미안해. 내가 너 거 모르고 잃어버려서, 헷. 이미 사과했잖아, 괜찮아. 큰일 아니야. 그래서 너 거 살라고 문방구에 갔는데 너나도 맛있고 재밌는 게 많아서 돈을 다 써버렸어, 미안해, 뿌. 괜찮아, 여기서 더 예쁜 거 많이 얻었어. 우와, 넌 정말 천사야. 백설아가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뿌! 우와. 오. 그래서 이게 다 천국 문구점에 있었다고? 응, 진짜 너무 예쁘지? 같이 갖고 놀자. 우와, 진짜 예쁘고 재밌다. 넌 이 색깔들 중에 뭐가 좋아? 넌 이 색깔들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이 중에? 아, 다 이쁜데? 아, 진짜 못 고르겠다. 노랑이랑 핑크 중에 못 고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셋이 다 있으니까 나는 핑크! 노랑이도 진짜 귀여워. 지붕 아래 있는 거 너무 귀엽고 예뻐. 안녕하세요, 뿌! 어? 뿌? 양갈래? 여기 백설아 있지? 응, 나 여기 있어. 왜? 자, 여기 이거 받아. 우와, 오마이 비키 에코백이다. 내가 미안해서 에코백 사왔어, 헷. 정말 괜찮은데 너무 예쁘다. 고마워. 우와, 그거 어디서 났어? 네이버에 오마이 비키라고 치면 바로 나와, 뿌. 우와, 좋겠다. 버키님들, 그토록 기다리셨던 굿즈가 지옥 문구점 갔다 오기 대성공! 우와! 우와, 우와! 물건 많다! 이게 다 뭐야? 엄마, 달란트가 뭐야? 달란트는 타고난 재능을 뜻하는 거야. 아, 그럼 타고난 재능 가게? 그렇지. 엄마 배 달란트 가게야. 니들이 방학 동안에 너무 심심해서 우리 엄마들이 특별한 이벤트로 준비했어. 우와, 그럼 이 물건들 다 살 수 있는 거야? 달란트가 있어야 살 수 있지. 달란트는 어디 있는데? 자, 지금부터 엄마한테 재능을 보여주면 엄마가 달란트를 줄게. 재능? 어떤 거? 뭐든 너 잘하는 거. 그럼 성대모사 이런 것도 돼? 되지. 응, 그럼 나부터! 안녕하세요. 저의 재능은 성대모사입니다. 성대모사? 제 친구들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재밌네요. 똑같이 해보세요. 먼저 설아를 해볼게요. 비키야, 뭐하고 있었어? 또 잘 와? 여기까지! 오! 다른 것도 해보자면 탈락! Yo, what's up, 비키? 진짜야, 나 재밌는 거 했어, 진짜야. 여기까지!
잘했어. 나도 해봐. 나도 할 수 있으면 해보라, 꾸꾸. 넌 너무 쉽지. 넌 특징이 확실하니까 너무 쉽다고, 뿌! 이익! 우리 오키님들도 너 흉내나는 걸 제일 쉽다고 생각할걸? 헷! 이익! 잘하잖아? 헷! 오키님들! 양갈래 따라하기 컨테스트 할게요! 양갈래 성대모사 해주시고 유튜브에 올리고 저한테 댓글 달면 제가 스토리에 게시해드립니다! 목소리만 나와도 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헷! 좋아, 그럼 비키는 달란트 30개. 오, 감사합니다. 오, 부자다. 다음은 누구 해볼까? 응? 저요, 저요, 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갈래가 해보자. 갈래는 응? 뭘 할 거니? 안녕하세요, 뿌. 저는 어떤 물건이든 한 번만 봐도 다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다고? 네. 우리 엄마가 쇼호스트거든요, 뿌! 그래서 아무 물건이나 뭐 하나 주시면은 제가 쇼호스트처럼 팔아보겠습니다, 뿌! 대단한 능력이네. 뭐가 있을까? 이걸로 해볼래? 그거요? 당황한다, 당황한다. 큰 소리 치더니 못하는 거 아니야? 자, 해보겠습니다. 기대되네. 더운 여름 어떠세요, 여러분? 뿌! 너무 더울 때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땀이 삐질삐질 나는 오늘 같은 이때 정말 필요한 이 핑크색 집게. 이 집게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유용한지 아세요? 잘 보세요. 자! 슉! 낚아채서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방금 보셨죠? 이빨이 있기 때문에 더 그립력이 좋아졌다는 거. 그렇다고 이빨이 위험하냐?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어때요? 마음에 드셨죠? 당장 구매해야겠죠?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만 받아도 이벤트에 당장 응모가 됩니다. 090-1702. 빨리 전화 걸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기회 잡아주세요. 핏! 와, 박수! 대단해. 좀하네. 나도 전화할 뻔했잖아. 대단해, 대단해. 갈래는 너무 대단하다. 50달란트. 와, 뿌뿌뿌, 뿌뿌뿌. 와, 50이나? 대박. 다 혼나지? 다 혼나야? 그래, 세인이는 뭐 할 거니? 안녕하세요. 저는요, 환불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환불 잘하는 방법? 그거 어떻게 하니? 나 잘 못하는데.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갈래? 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 뭘로 응? 도와주면 되는데? 너가 가게 주인을 해. 내가 환불하러 온 거야. 알았어. 그거야 자신있지, 뿌! 주제는 단순 변심입니다. 단순 변심? 그거 어렵다. 제일 어려워. 궁금해, 어머. 어서오세요, 뿌! 제가 어제 저녁에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요. 환불해주세요. 아침부터 되게 피곤하게 하네. 어떤 점이 어떻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뿌? 어제는 피팅 안 해보고 그냥 샀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작잖아? 그래도 입어보셨으면 좀 환불이 어려우신데요? 무슨 소리? 여기 택 그대로 있는데? 여기 옷을 입어볼 수도 없고 피팅룸도 없고? 뭐야, 그냥 안 맞아도 사라는 거야, 뭐야? 재밌어, 재밌어. 빠져든다, 빠져든다. 아, 손님, 이거 근데 할인 제품이라 교환 환불 안 되신다고. 어디 그렇게 써있어? 난 그런 전달 받은 적 없는데? 어머, 숨 막혀. 난 저거 못해. 저렇게 싸우느니 그냥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러시면 사이즈 안 맞으시면 사이즈 교환해드릴까요? 아, 방금이랑 말이 다르네. 교환 환불 안 된다더니 교환을 해준다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빨리 환불해주고 보내버리자. 네, 손님, 환불해드릴게요. 진작 그랬어야지. 됐죠? 환불 됐죠? 카드 취소되셨고요. 다시 오지 마시고요. 최악의 하루 보내세요. 네, 기분은 나쁘지만 오늘의 승자는 나다. 정규 1등 박세인, 천원부장 박세인. 그래, 잘했다. 둘 다 박수. 박수. 뭔가 도와주긴 했는데 기분은 되게 나빠. 어디 가서 그러지 마, 세인아. 내가 뭐?
너가 억지로 구매시켜놓고 환불할 수도 있지. 자자 다들 싸우지 말고 세인이 환불하는 능력을 인정해서. 자 세인이는 10달란트. 감사합니다. 뭐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 얘들아 이제 달란트 무인 가게에서 마음껏 구매하렴. 네! 오 뭐 사지? 아! 오 컵라면. 컵라면 20 됐죠? 나는 젤리 먹어야지. 헷! 오 젤리 여기 헷! 어, 나는 산호하고 싶잖아? 나랑 잘 어울려. 오 부럽다. 난 돈 많으니까 저 머리띠도 사야지. 헷! 예쁜 머리띠 사고. 오 컬러 풍선 오케이 내꺼. 신난다 재밌겠다. 귀여워 위키. 아 내가 살려 그랬는데 그럼 다른 거 사야지. 오 키링 예쁘다 뿌. 아, 키링 부럽잖아. 난 돈 없어서 못 사. 박수인 불쌍하다. 내가 사줄까? 진짜? 하나 사줄게. 고마워. 그럼 나도 저 키링. 그래 키링 하나 사줄게. 자 키링 가졌잖아. 너무 신나 신나. 우와 부럽다. 양갈래 나도 그 수박 젤리 하나 주라. 응 그래 하나 줄게. 오 고마워 맛있겠다. 키키키키오 비키. 향기로워. 나 불어볼게. 오 이거 약간 물방울 모양이야. 봐봐. 완성! 오 이거를 하늘 위로 띄우면 오오오오오 패스 패스 패스. 받아 받아 받아. 야! 누나도 사고. 터트려 볼게 한 번에. 하나 둘. 우! 씨 돈 다 썼다 뿌. 정직하게 어디 다 구매했니? 네! 네. 어디 보자. 아유 공부 관련된 건 하나도 안 샀네. 엄마 관심 없어. 맞아 뿌. 그래 그래 남은 거는 너네 가위바위보에서 가져. 나눠가져. 오 내꺼 내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뿌. 이겼잖아. 오 나이스. 하 재밌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달란트 받고 물건 사기 대성공. 반갑습니다 오마이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네. 오 예쁜 거 많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딱히 그냥 보려고요. 아 네. 아 깜짝이야. 와 이건 팔레트인가 보다. 우와 되게 예쁘다. 요즘 가장 핫한 섀도우입니다. 아 이게 가장 유행이에요? 네 요즘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헷! 그럼 하나 해야겠다. 바구니 드릴까요? 네 주세요. 여기요 이거 쓰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이게 요즘 유행하는 틴트인데 이런 거 어떠세요? 아 가격이 좀 비싸네요. 요게 명품 브랜드 저렴이 버전인데 발색이 좋아서 사실 이거 나가면 명품인 줄 알아요. 사실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어때요? 괜찮죠? 아무도 몰라. 근데 저렴해. 25,000원. 근데 명품으로 살려면 한 4-5만 원 넘어가니까. 아 네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네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해보시면. 아 제가 할게요 제가. 아 네 보시면 발색 장난 아니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하나 할게요. 섀도우 사셨잖아요. 네네. 브러쉬는 사셨어요? 브러쉬는 집에 있긴 한데. 사실 아무리 좋은 섀도우 팔레트가 있어도 브러쉬가 구리면 사실 화장이 망하기 십상이거든요? 아 망하기 십상.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브러쉬 세트를 같이 구매하세요. 15,000원. 전 근데 이렇게 5개까지는 필요 없는데. 하하 진짜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눈가 앞머리 하실 때 이렇게 두꺼운 걸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구리거든요. 구려요? 네 제가 얼마나 별로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뿌. 이렇게 두꺼운 걸로 했을 때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 두꺼운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쪽을 봐주세요. 너무 두껍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당히 얇은 걸로 해주면 반대쪽에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얇은 걸로 했을 때 어때요? 봐봐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차이가 있긴 하네요. 어느 쪽이 나은 것 같으세요? 얇은 게 훨씬 낫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 모두 브러쉬 크기가 필요한 거세요. 네, 할게요, 할게요. 그럼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맞다. 나 선크림 사러 왔는데. 원 플러스 원이네? 이걸로 해야겠다. 와, 이 정도까지만 해야겠다. 많이 샀다. 계산해드릴까요? 네.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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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 띡! 총 13만 7천 원 나오셨고요. 헷? 왜 이렇게 비싸지? 고객님이 많이 담으셔서 그래요. 헷! 아, 그랬나? 분명히 선크림만 사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 행사 있으셔서 15만원 구매시 마스크팩 증정으로 드렸는데 하시겠어요? 마스크팩이요? 네, 요즘 나온 신상인데 완전 새 피부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새 피부팩. 새 피부팩? 좋겠다. 여기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수건은 안 필요로 하세요? 수건은 집에 많은데. 이거는 머리 말리는 수건인데 쓰고 있으면 머리가 다 마르는 그런 수건이라 되게 좋거든요. 헥. 아, 그래요? 머리 바로 말라지면 좋긴 하겠다. 팩도 준다는데 그냥 할까? 아, 네, 주세요. 같이 할게요. 그러시겠어요? 네. 띡. 혹시 할인이나 적립은 안 필요하세요? 아, 네네, 번호 누를게요. 할인 받으셔서 157,600원입니다. 헷! 네. 네, 결제 되셨고요. 영수증은 스마트 여행 수증으로 발급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뿌! 또 탈탈 털렸다. 다녀왔습니다, 와왕! 비키야! 어디 갔다 왔어? 기다렸어. 아, 나 선크림 사러 오마이영 갔다가 망했어. 왜, 왜, 왜? 뭐 많이 샀어? 엄청 많이 샀네. 와, 15만원어치. 근데 이 팩 공짜로 받았다? 뭐 샀는지 보자. 그래. 짠! 이렇게 샀지요. 오! 그럼 이제 예쁘게 꾸며볼까? 좋아, 재밌겠다. 우선 먼저 사은품으로 받은 새 피부팩을 열어서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갑습니다. 우와, 새 피부팩! 이거 좋아 보인다. 아, 좋아 보이지? 이거 되게 좋대. 새 피부댄데. 우와, 팔레트 진짜 예쁘다. 이거 요즘 신상이래. 이제 팩 다 된 것 같으니까 떼주고. 우와, 피부 좋아진 것 봐. 혈색이 좋아졌어. 그러네, 진짜. 다음은 원 플러스 원으로 산 선크림 발라주고. 선크림은 필수! 눈 화장 해볼까? 무슨 색으로 할까? 코랄로 해. 브러쉬 열어서. 응, 이거 브러쉬로 해줄게. 코랄로? 6개? 오, 은은해. 오, 예뻐. 와, 발색이 은은해. 너무 예뻐. 정말 예쁜 것 같아. 이거 어디 거야? 아, 이거 오마이영 자체 제품인 것 같던데 잘 나왔더라고 요즘. 색깔이 예쁘지? 괜찮다. 나도 살까? 아니, 사지 마. 그냥 내 거 빌렸어. 내가 빌려줄게. 그래. 다음은 틴트 발라주기. 뚜껑 열어서 틴트를 발라줍니다. 오, 오, 잘 어울려요. 이 색깔 잘 어울린다. 예쁘다. 몸이니까 예쁘다. 아, 나 리본 있는데 이것도 할래? 오, 해줘보자. 예쁘다. 오, 찰떡이네. 딱 어울리네. 찰떡, 찰떡. 짜잔, 이렇게 완성됐다. 어키님들, 같이 화장하기 영상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엔 텔라도 해주자. 다음엔 설아랑 텔라도 예쁘게 꾸며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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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요가 3,000개 이상이면 다음엔 설아랑 텔라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볼게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오마이영 가서 화장품 사고 예쁘게 화장하기 대성공! 우와, 비키몬 백설몽의 말랑말랑 블루베리. 오, 내가 메타몽의 딸을 쓰고 있네. 오, 재밌다. 안에 열어보면 하나, 둘, 셋. 오, 우와, 블루베리 컵케이크 너무 예쁘고 귀엽다. 뒤에 하리보 젤리 냠냠냠냠냠냠. 다음에 이거 안에 열어보면 하나, 둘, 셋. 아, 누구야? 오리몽. 비키야, 이거 어디서 났어? 어, 공짜로 받았어, 포켓몬빵. 우와, 어디에서? 영상 밑에 더보기에서 무료 도안 다운받을 수 있어. 그럼 그 구하기 어렵다는 포켓몬빵을 무료로 가질 수 있는 거네? 그렇지, 다른 빵들도 있으니까 만들어보자. 재밌겠다, 나도 만들어야겠다. 오키님들, 도안이 좋으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4,000개 이상이면 또 다른 재밌는 도안도 만들어 올릴게요. 우리 오키님들이 좋아하면 해야지. 좋아.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 준비 시작. 무료 도안을 프린트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장이 나와요. 텔라 너무 귀엽다. 양갈래 했잖아. 이상해 씨 모자 쓰고 있어. 스테레 씨. 귀엽다. 여, 왔어, 피키. 어? 텔라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어우, 설아 먼저 와 있었네. 뭐 하고 있었어? 우리 지금부터 재밌는 거 만들 거야. 잘 왔다, 텔라야. 재밌는 응? 거? 그게 뭐야? 포켓몬빵 스킨십 만들기! 자, 앉아봐! 와우, 예쁘다! 다 각자 자기 앞에 있는 포켓몬빵 프린트물 있죠? 네! 그렇다면 왼쪽으로 프린트물을 넘겨보세요! 왼쪽? 왼쪽으로 이렇게 짠! 자, 나는 그럼 설아 거를 만들고, 나는 텔라 거 만들고, 나는 위키 거 만들어. 맞아!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 주기! 좋아! 재밌겠다! 좋아! 좋아! 선물 좋아!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포켓몬빵 스킷이 만들기 준비 시작! 먼저 박스 테이프로 도안을 코팅해줘. 짜잔! 박스 테이프로 하면 돼?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티브씨 봉투는 코팅 안 해도 되니까 다른 것들만 하기! 다른 것만? 오케이. 코팅을 해줍니다. 오케이, 코팅해줘. 오, 이렇게 반짝반짝 코팅이 다 됐지? 그럼 가위질을 해서 잘라주기! 오케이, 가위로 싹싹! 가위를 쓸 땐 조심조심. 짠! 이렇게 다 자르면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아, 오키님도 이 안을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라봐요, 안을. 요렇게 다 잘랐으면 집에 있는 지퍼백을 아, 이 정도 크기로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다 잘랐으면 요걸 뒤집어서 여기다가 짠!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짜잔! 붙여주고, 얘 벌어진 것도 테이프로 붙이기. 짜잔! 이렇게 다 완성됐죠? 와, 진짜 같다. 그리고 요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뚝뚝뚝뚝뚝 테이프로 붙이기. 밑에도 붙이기. 짜잔! 완성! 다 붙였다. 그리고 아까 그 티브씨 옆에 있던 이거 있지? 요 그림. 요 메타몽 설아가 입고 있는 그림을 빵 케이스 위에 해서 붙여줍니다. 오, 진짜 같아. Oh, I got it. 위키 포켓몬 볼 들고 있어. 신발도 귀여워. 이슬이 머리 스타일이랑 똑같다. 스테레시를 여기다가 붙여줘. 오. 텔라도 양갈래 머리였네. 텔라야, 너 진짜 머리 양갈래로 따보면 안 돼? 양갈래? 따볼까? 뿌? 내가 따줄게. 한쪽은 내가 따고 한쪽은 너가 해?
쟤네 저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빵 스퀴시를 만들어줍니다. 빵을 겹쳐서 여기 3면을 테이프로 끝을 막아줄 거예요. 저는 솜이 없어서 티슈 하나를 뽑아서 네 번 접은 후 넣어줄게요. 셋, 넷,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위를 막아줍니다. 자, 묶었다. 오, 잘 어울려. 오, 스텔레시랑 똑같다. 스텔레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비키야? 어, 맞아, 맞아. 다음은 디부시 봉투를 접어서 이 안쪽에 풀을 바른 다음에 붙여주기. 오! 이 안에 디부시를 넣어줘. 와우, 반장 파덕. 이거 봐, 반장이랑 똑같이 생겼어. 모자도 썼어. 근데 이 친구는 누구야? 누군지 모르겠어? 이상 예쁘? 양갈래? 정답! 재밌다. 띠부씨를 넣어주고. 오케이, 이제 다 만들었으면 간식이랑 같이 넣어볼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간식 하나씩 집어서 넣어주는 거야. 오, 나는 하리보 젤리 고를게. 오, 나는 팝핑 캔디 고를 거야. 나는 랜덤 키링에서 나왔는데 안 먹고 요거 핑크색 젤리빈 빵이랑 다음에 간식 띠부씨를 이렇게 잘 겹쳐서 한 번에 넣어줍니다. 짠! 우와, 진짜다. 짜잔! 빵이랑 하리보 젤리 이렇게 겹쳐서 슉슉슉. 하! 귀여워! 오, 와! 들어가는 게 보여서 재밌어. 아, 너무 귀여워! 심장이 쿵! 만들기도 너무 재밌다! 아직 포켓몬 빵 못 먹어본 오키님들 무료 도와 만들기 해요! 너무 재밌고 너무 귀여워. 자, 나는 다 만들었고 설아한테 선물. 고마워. 나도 다 만들었고 설아 여기. Thanks, 설아. My pleasure. Here is for you, 비키. 내가 열심히 만들었어. 오, 고마워. 잘 만들었다, 텔라야. 근데 얘들아, 이 안에 띠부씨 주인공들도 자기가 띠부씨 안에 있다는 걸 알까? 진짜 모를걸? 그럼 알려주자. 알려줄까? 어? 그럼 걔네한테 선물해줄까, 이거? 그럼 반응 웃기겠다. 아, 진짜 재밌겠다. 남반장은 이거 보자마자 이럴걸? 어? 뭐야? 어? 반장 파도? 반장 파도 뭐야? 귀엽네, 귀엽네. 이럴걸? 아, 진짜 똑같아. 이 양갈래는 아마 이게 뭐야, 헷? 나 이상해, 뿌? 좋아할 것 같아. 스퀴시 재밌잖아. 그래, 그래. 선물로 주자. 오키님들, 다음 영상에선 친구들한테 선물을 줄 거예요. 선물을 줄 때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꼭 봐주세요. 궁금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뭔가 나는 불길해. 좋아, 오늘도 신나게 포켓몬빵 스퀴시 만들고 선물하기. 대 성공! 우와, 나 꺼내줘! 자, 박세인씨 진정하시고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 나 진짜 이번엔 억울하니까 무조건 꺼내줘, 알겠어? 일단은 말을 들어보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그 포켓몬빵 나눠주기로 했다면서? 그렇죠, 만든 거를 서로 나눠주기로 했었어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선물 주러 갈까? 그러자! 다녀왔습니다. 왕왕 뿡뿡뿡. 어? 설아 누나. 어? 리우나 마침 잘 왔다. 마침 잘 와? 왜? 어, 리우나 너 포켓몬빵 가질래? 오, 포켓몬빵? 어디서 났어? 나 오늘도 못 구했는데. 어, 가질래, 가질래. 그래, 자. 어? 이게 뭐야? 썰몽에 말랑말랑 블루베리? 어, 우리가 만든 거야. 우와, 이걸 만들었다고? 어떻게 만들었어? 댓글에 무료 도안 링크 있어.
오, 무료 도안 잘 만들었다. 나 이거 주는 거야, 캐캐캐. 열어봐, 리오나. 열어볼게. 우와, 우와, 이거 투명이다. 여기. 우와. 오, 오, 스키시. 이 안에 띠부띠부실? 왜 웃어, 불안하게. 설마, 캐캐캐. 오리몽? 오리몽이면 설마 누구야? 아, 너잖아, 너. 이게 나라고? 어딜 봐서? 어? 진짜? 어? 맞지? 너지? 아 그러네. 반박 불가다. 어때?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캐캐캐. 좋아한다니까 다행이다. 나는 선물 주기 대성공이야. 축하해. 나도 줘야 하는데. 나도 연락해봐야지. 남벤장 어디야? 나도 지나가다 마주치면 줘야겠다. 누나 누구한테 주는 건데? 나는 뿌한테 주는 거야. 양갈래 누나? 아, 누나 집에 가는 길에 만나겠네. 캐캐캐. 그럴 것 같아. 어? 전화 온다. 여보세요, 박세인. 왜? 아 뭐야? 전화한 이유를 까먹었어? 너 그 정도면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검사해보래. 아 그리고 너, 아 이거 이름 뭐지? 이거 이름 뭐냐? 아무튼 우리 집 식당에 놓고 갈 테니까 그거 가져가라. 아, 그래 끝난다. 이게 뭔데? 아 박세인이 저번에 우리 집에 놓고 갔어. 아 이거 별기하잖아. 레전드 키링 놓고 갔어? 아 그냥 말하지 말지. 내가 갈게 개개개. 아무튼 박세인 오면 알아서 가져가겠지. 나는 남반장한테 주러 간다. 그래. 누나 나한테 포켓몬빵 줬으니까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아이스크림을 사줘? 그렇게까지? 나 지금 사 먹으러 갔다가 놀이터에서 좀만 놀고 올라오. 같이 갈래? 그래. 근데 나는 아이스크림은 안 사줘도 돼. 나도 이거 무료로 뽑은 건데 뭐. 일단 가자, 캐캐. 그래, 그러자. 누나, 누나. 망고 빙수 아이스크림 먹었어? 캐캐. 다들 나 빼고 나가버렸네. 양갈래 줘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가 나가면서 찾아봐야겠다, 양갈래. 오비키! 아무도 없잖아? 식탁 위에 뭘 가져가라는 거야? 이렇게 물건이 많은데 어떤 거라는 거야? 이건 내가 잃어버렸던 펄기야? 펄기야 찾았잖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신나! 포켓몬빵? 선물로 이거 주려던 거였구나? 그럼 받아주지! 방금 박세인이었던 것 같은데? 내 포켓몬빵이 사라졌어! 범인은 박세인?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내 건 줄 알고 가져왔지? 비키가 설명을 애매하게 했다. 그렇지! 오비키가 말을 똑바로 해줬으면 내가 오해가 없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아셨으니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맞아. 이제라도 돌려줘. 그건 안 되지? 뭐라고? 왜죠? 이 안에 띠부실 주인에게 주는 거라면서? 그랬죠? 이 안에 띠부실 주인이 누군지 알아? 이상해 뿌였으니까 양갈래 아닌가요? 아니야! 이 안에는 박세인이 들어있다. 박세인이라고! 그러니까 내 거지! 저건 바꿔치기야. 원래는 이상해 뿌가 들어있어야 해. 바꿔치기라니? 원래부터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내 거? 내가 만든 건데? 텔라야, 그냥 세인이 주는 건 어때? 뭐? 어차피 저거 무료 도안이라서 다시 뽑아서 만들면 되고. 저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세인이만 빼고 주는 건 좀 그렇지. 그래도 내가 힘들게 만든 건데? 내가 만드는 거 같이 해줄게. 꼭 더
더 이쁘게 만들면 되지. 이번엔 홀로그램 테이프를 사용해서 더 반짝거리게 만드는 건 어때? 더 예쁘겠지? 그래, 더 예쁘겠다. 설아, 넌 너무 착해. 그럼 이건 내 거다. 나 감옥에서 나와도 되지? 그래, 가져라, 박세인. 오바키! 와, 남배짱! 야, 진짜 요즘 너무 덥다. 너 죽는 줄 알았어. 와, 진짜 덥다. 밖에 못 있겠다. 줄 게 어? 뭐야? 뭔데, 혼자 웃냐? 궁금해 죽겠네.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이슬 비키? 이거 포켓몬의 이슬이 아니야? 어, 맞아. 근데 더 웃긴 거 있어, 이 안에. 오, 이슬 비키. 이슬이 머리랑 포켓몬 볼을 들고 있는 거 귀엽다. 재밌다. 재밌지? 근데 이 안에 더 재밌는 게 있다니까? 봐봐. 더 재밌는 거 뭐? 뭐지? 오, 오, 초코 파운드 케이크. 재밌네, 스키시. 재밌네. 그게 더 재밌는 거 아니고 더 재밌는 거 있어. 봐봐.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뭐지? 보자. 먹을 거 있고. 어? 이건 뭐야? 띠부실? 이 안에 재밌는 게 있다 이거지? 응. 뭔가 불안한데.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겠지? 무슨 예상? 아, 불길한 예감 같은 게 꼭 들어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야 이거? 반장 파도? 와. 아유, 눈이랑 똑같네. 안경 쓴 거랑 모자랑. 바로 알아보네. 와, 나 이거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너무 귀엽네. 와, 나 이거 최애 포켓몬 됐어. 그렇다면 좋아, 오늘도 신나게 최애 포켓몬 만들기. 아니 아니, 포켓몬빵 스키시 만들어서 선물하기. 대 성공! 야, 우리 더운데 빙수 먹으러 갈래? 올, 좋지. 생각 좋다. 가자, 가자, 가자.